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야? 당신이 보기엔 어떤가요? 아닌 것 같은데. 당신은 사자, 난 인간. 하나도 안 닮았잖아. 그런가요? 전 충분히 닮았다고 생각했는걸요. 어디가? 잘생긴 점이요. 자, 요청하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빨리도 왔네. 하이크, 감사합니다. 그럼 좋은 여행 되십시오. 잠깐. 네? 너, 여길 좀 아나? 그럼요. 제가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길 안내를 한 지 20년입니다. 이곳에 대해 모르는 게 없죠. 열사의 무덤이 어디지? 네? 아버지의 무덤을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말이야. 열사의 무덤은 아니마만 묻히는 곳인데 거기 아버지가 왜... 아니마? 도망쳐! 뭐야, 저 호들갑은? 넌 또 뭐야? 뭘 그렇게 휘적거려? 말을 해! 아, 그것보다 내가 지금 열사의 무덤을 찾고 있는데. 뭐야, 사람 말하는데. 내가 아까 말로 하라는 말 못 들었냐? 어? 아, 참, 뭐야, 이것들. 덤벼! 아, 아니마 사냥꾼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경계했었던 거였나? 진작 그렇게 말하던가. 난 또 손을 휘적거리길래 욕하는 줄 알았지. 아! 그보다, 여기가 열사의 무덤인가? 안내 고맙군. 여기에 왜 왔긴? 내 아버지의 무덤이니까 찾아왔지. 보면 모르겠냐? 당연히 하프지. 하기야, 이렇게 생긴 하프가 잘 없긴 하지. 아, 아버지가 뭘 하던 사람이었냐고? 몬스터 헌터였지. 몬스터 헌터? 그게 뭔데? 몬스터를 사냥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랍니다. 몬스터를 정의하는 건 각자 다르겠지만요. 하, 그런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해? 힘이 있으니까요.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. 아... 그럼 일이 돈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몬스터 헌터 회사를 만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? 내가 왜 그런 걸... 당신은 힘도 재력도 모두 갖고 있으니까요. 당신이 사장이 되면 정말 멋있겠군요. 내 아들이 사장이라니 정말 멋질 겁니다. 몬스터 헌터를 안다니 생각보다 똑똑한데 아버지도 헌일한 건 아니었구만. 그럼 이제 가보실까? 뭐야, 왜? 응? 니들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고? 뭘 공부해? 감으로 때려 맞추는 거지. 아, 맞다.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구만. 아버지, 나 회사 차렸어. 처음 주는 명함이니까 잘 간직하고 있으라고. 야, 그만 멍 때려. 가자. 자, 그럼 아버지도 봤으니 동생 찾길 시작해보실까? 마루간 녀석, 얼마나 컸으려나?